추첨 결과 A피저로 나뉘었지만 주변 예산 연기가 없다. 고로 한글의 패배가 바로 탈락으로 이어지는 1패 탈락 방식. 과연 꼬맹이 월드컵 우승 트로피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얘들아 잘 쉬었어? 어? 게임 온 거 잘 쉬었어? 얘들아 6월 달에 독일에서 월드컵 열리는 거 알지? 응. 꼬맹이 월드컵이 생길 거야. 그래. 너네 친구들하고 가면 꼬맹이 월드컵이 생겨. 축구 잘해요? 잘하지. 영국이랑 게임을 했는데 지면은 끝이야. 끝이야. 왜요? 끝나는 거야. 영국은 이겼는데 그 다음에 지면요? 그럼 그 나라. 그러면 그래도 끝이야. 무조건 한번 무조건 다 이겨야 돼. 무조건 다 이겨서 올라가서 토너먼트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우승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다 우리 FC 슈트리를 노리고 있단 말이야. 우리 우습게 본다는 거야. 그게 어? 무슨... 나 코치님을 우습게 보는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슈터리 전체를 우습게 보는 건 참을 수 없다는 거지. 우리 너희들 참을 수 있겠어? 참을 수 있겠어? 네. 참을 수 있다. 준비 시. 막아서 그냥. 막아, 막아, 꼬맹이 월드컵을 위한 특별 코치 이민호. 진짜로 신화 같이 해요? 진짜로 신화 같이 해요? 신화 민우 형 아니 M이라고 불러줘. 그냥 M이라고 불러. M형이라고 해. 우리 M형이 너네들이 너무 보고 싶어갖고 자기가 오고 싶다고 그래서 온 거야. 오늘 응원하려고. 또 오늘 이기겠다 너희들. 맨날 감독이에요? 아니 코치님이야. 매니저 오늘 맨날 코치님. 코치님 그래 코치님. 이거 왜 나는 거의 하는 게 없는 코치잖아. 그러면 코치. 그거는 하는 게 많은 코치. 그러면 코치님은 매니저로 해요. 아니 사람이 승진을 해야지. 나도 내려가. 이렇게 해요. 김종민 코치의 코치를 할게. 네, 꼬맹이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네. FC 슛돌이의 꼬맹이 월드컵 첫 번째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슛돌이의 고향으로 왔죠? 그렇죠. 슛돌이 도미고요. 네.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늘 네. 조심스럽죠. 네. 네. 예, 오늘 또 이 그 축구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영국 팀을 맞았는데요. 네. 대진 운이 태백산맥이에요. 산 넘어 산이거든요. 자, 아. 첼시 주니어 선수들이 입장을 영국인 유소년 클럽 첼시의 전이야. 프리미어리그 첼시 팀과는 전혀 관계없는 팀이지만 9살 선수들이 주축인 팀답게 우세한 체격 조건과 강인한 체력이 돋보이는 팀.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첼시의 전이야. 자, 첼시 주니어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커요. 아, 그렇죠. 농구팀 아니에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키들이 말이죠. 네. 예. 기록을 보니까 첼시 주니어에서 가장 작은 선수가 FC 슛돌이의 가장 큰 선수보다 커요. 그러네요. 네. 아, 저거 보세요. 저 최성우 선수 목 아프겠어요. 자,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선수 우리가 아이매치에서 본 선수 가운데 가장 큰 선수가 아닌가 그러네요. 싶어요. 지금 저 선수가 골키퍼인데요. 네, 알렉스 선수 나이도 많아요. 네. 우리 나이로 10살이고요. 야. 키는 143cm입니다. 은퇴할 때가 됐네요. 글쎄요. 아니 그냥 네. 서 있어도 지금 크로스바에 네. 이마가 닿겠어. 저 조심해요. 저기서 좀. 네.
머리가 포스터에 닿습니다. 야, 저 기지개 네. 한번 했다간 뒤통수에 홍 나겠는데요. 글쎄요. 자, 일단은 전반전에 지금 네. 엔트리가 오지우 선수가 들것에 실려 나오고 네. 조민호 선수가 이제 2선 정도 혹은 이제 네. 섀도우 스트라이크 정도로 서주고 앞에는 이제 김태훈 네. 자, 김태수가 앞에는 이제 김태훈 그리고 네. 김태수가 먼저 찹니다. 자, 일단 시작했어요. 네. 자, 일단 시작했어요. 네. 자. 오, 이거 보세요. 오, 이거 보세요. 오, 이거 보세요. 오, 최성우. 자, 이 최성우 선수 요즘 네. 아주 굉장히 그 장족의 발전을 했어요. 그렇죠. 네, 장족은 아니지만. 네. 아, 장족은 아니네. 그렇죠. 네. 아, 뭐 대단합니다, 지금. 네. 자, 가장 작은 선수기도 하지만, 네. 네. 아, 지금 힘에서 안 밀려요. 자, 조민호. 자, 지금 연결이 되나요? 조민호. 자, 지금 연결이 되나요? 연결 좋습니다. 자, 김태수! 이거 연습했죠? 아주 멎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연습했죠? 아주 멎었습니다. 그러나. 아, 수비에게 걸렸군요. 좋아요. 아, 수비가 그물망 수비인데요. 센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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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좋아. 아!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아, 느낌 좋아요, 오늘. 우린 신합니다.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저쪽 골대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네. 에이, 계속 돌기 때문에 등까지 아파요. 아, 그렇네요. 오늘 자, 영국은 지금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조민호 태클 피해서 나오는데요. 자, 조민호 태클 피해서 나오는데요. 자, 신장이 크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요. 자, 매튜 선수의 돌파, 진현우가 수비를 또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가 등치가 네. 좋네요. 자, 이 선수가 등치가 네. 좋네요. 자, 슈팅한 것 몸으로 잘 맞고 있고요. 김태훈. 김태훈 또 치고 나갑니다. 아, 좋은데요. 자, 조민호. 지금 3대 아, 연결됐어요. 아, 좋은데요. 자, 조민호. 지금 3대 아, 연결됐어요. 김태훈. 김태훈. 자, 김태훈. 하나 못 바꿨습니다. 저런 거 쓰고 싶다 하고요, 이제. 자, 오늘 슛돌이 선수들이 또 어제도 연습을 했고 네. 오늘 그 골키퍼 지승준 선수의 연습 장면을 보니까 네. 오늘 괜찮아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오른쪽에서 아 찰리 말리 하다가 찼는데 네. 걸렸어요. 네. 아직까지 영국팀 첼시 주니어 네. 아, 슈팅이 없어요. 네, 슈팅 네. 없어요. 네. 지승준 선수 아 기껏 연습을 했는데 발휘할 기회가 없어요. 아, 네. 안 하는 것도 괜찮죠. 네. 많이 늘었어요. 진짜 많이 늘었어요. 진짜로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 독일 원정 경기 이후 굉장히 네, 많은 성장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아 진짜 저는 나는 저는 내려가죠. 자, 오늘 조민호 선수 아주 두고 네. 질건 꽁지머리. 아, 또 두고 네. 질건 꽁지머리. 아, 아 조민호. 자, 아, 약간... 오늘 좀. 뭐야? 부상. 자. 경기 잠시 멈춥니다. 역시 경기 동경기지만 선수 보호가 그렇죠. 최우선이기 때문에요. 자, 네. 조민호 선수 지금 얼굴을 감싸고 밀려 네. 있는데요. 자. 자, 지금 이제 교체할 만한 선수들도 다 뛰어나가 봅니다만 조민호 선수는 또 일어났어요. 아, FC 슛돌이 가운데 형의 인품을 가진 거의 유일한 네.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가끔 가다가 네, 네. 형 그럴 뻔한 글쎄요. 네. 민호 형 일어났습니다. 아, 일어났어요. 오늘 아주 아, 그 꽁지머리 아주 네. 새색시 같이 아주 오늘은 언니 이렇게. 같아요. 네. 네, 아주 그냥 이쁩니다. 네. Matthew, Matthew, go forward. 몸을 잘 푸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왼쪽 앞에는 매튜 선수가 그렇죠. 나와 있는데 앞에는 매튜 선수가 그렇죠. 나와 있는데 아, 진현우! 클리어! 이것이 아주 좋네요. 자, 그렇죠. 지승준. 지승준. 아, 그렇죠. 지승준, 지승준 나와서. 넘어지면서. 아, 자세가 달라졌어요. 네. 좋아요. 자, 보세요. 일단 오늘 수비에. 보세요. 일단 오늘 수비에. 킥도 좋고요. 킥도. 정확한 킥. 지승준 선수, 이 독일의 탄산수가 안 좋았던 거고요. 자, 탄산수가 안 좋았던 거고요. 자, 자 김태훈한테 연결이 됐고요.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아, 슛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네. 발리슛이 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렇군요. 자, 조민호. 자, 아, 최성우에게. 자, 아, 최성우에게 연결됐고요. 골대서 슛. 최성우에게 연결됐고요. 골대서 슛. 아! 골대서 슛. 아! 왼발 그러나. 아! 맞습니다. 자, 그러나 연결 연결 그리고 선수들끼리 서로 보고 있다는 것이 네.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잘했어. 지금 이런 사람 전력이 지금 한 70대 30 되는 거 같은데요? 네. 키만 컸지? 네. 잘해요. 키 큰 사람이 싱겁다는 말 있어요. 그렇죠. 싱겁네. 권리아 선수.
던지기 앞쪽으로 던지고 매튜 선수가 잡습니다. 그 매튜 선수가 잡습니다. 여기서 돌면 안 돼요. 진현우 수비 좋습니다. 매튜 수 슛. 아, 차든득. 진현우 수비 좋습니다. 매튜 수 슛. 아, 차든득. 아, 네. 오! 아, 순진아. 야! 너 잘한다. 입니다. 매튜 수 슛. 아, 차든득. 선다. 저 지승준 좋은데요. 아, 독일에서보다 다섯 배 이상 잘합니다. 아, 다섯 배가 뭐예요? 네. 아, 다섯 배가 뭐예요? 네. 와, 최성우 선수. 네, 어차피 나가는 공이지만. 그거 뛰었죠, 감독. 그건 조금 교훈받았어. 들어갈 뻔했어. 아, 잘했어. 아, 태용이 아까웠는데 딱. 성우, 성우. You two guys have to provide more support for Matthew. Sorry. Matthew's getting up the front on his own with no one to pass to or do anything with. So he's going to do more running up to the pitch. Yeah, you nearly scored, except that goal is already in position. Listen up, right? When you get the ball, you turn and you go forward. Don't go sideways in the middle. Yeah. 지금 중앙에서 누가 이따 센터링을 할 때 이 중앙으로 주는 볼이 지금 미흡하다고. 어? 태수가 저쪽으로 하면 너 다시 중앙으로 오고. 뭐라는 말이에요? 뭔지 몰라요. 어? 내가 이쪽하고 얘가 이쪽. 아, 지우가 잘하던데. 태훈아. 붙어있지 말고 이렇게. 그렇지. 태훈아. 패스할 때 누구한테 줄지 확실히 보고 줘. 알지? 그리고 너도 만약에 너가 좋은 위치에 있잖아. 다른 상대편이 없고 그러면 너가 패스를 달라고 너가 소리를 질러. 자, 이제 전반전은 남은 10분 경기를 또 펼치겠습니다. 양팀 선수들 경기장의 모습을 다 드러냈고요. 오지우 선수와 이승건 선수가 지금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최성우 선수가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고 진다. 최성우 선수가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고 진현우 선수. 네. 아, 뭐 슛이에요. 킥오프부터 아주 공격적이에요. 아주 공격적이에요. 네, 네. 오늘은 뭐 밀어붙이고. 네. 오지우도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지우도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매튜 슛이 됐습니다. 아. 자, 매튜 슛이 됐습니다. 아, 어차피 나간 거죠? 네. 아, 오케이. 아, 지승준 선수가 그 방금 전 휴식 시간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길 것 같아요, 영국? 네. 이길 것 같아요? 오늘 괜찮네요. 그래요. 네. 자, 우리나라가 이제 경남 생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럼. 와, 정신적으로도 무장이 다 잘 돼 있네요. 키가 크다고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골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골 넣을 수 있을 것 같지? 우리가 내 그거 좀 아깝더라. 또 다른 팀을 보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인데요. 네. 지금 이 오지우 선수도 이 상대 선수 따라다니기 이거 특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지금 8번에 매튜 선수. 아, 지금 8번에 매튜 선수. 아, 네. 매튜. 아, 매튜가 지금 도망다니기 바빠요. 그렇죠. 네. 누가 보면 좋아서 따라다니는 줄 알 거예요. 글쎄요. 전혀 그런 건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오지우 네. 선수 그림자. 지우야 8번만 잡아. 그림자 수비. 지우야 8번만 잡아. 지우야. 그럼 우리 팀 8번을 잡으라고요. 지우야 8번 맞아봐. 이 두 선수가 좀 그렇습니다. 매튜 선수는 지금 이제 수비 상황에도 이제 최전방에 나와서 역습을 대비하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지우 선수가 지금 매튜를 지금 꽁꽁 묶고 있어요. 아, 네. 지금 약간 헛발 질러. 아, 여기서 좋아요. 약간 헛발 질러. 아, 여기서 좋아요. 김태환. 아, 요것이 예, 수비가 부담해요. 조민우 슛. 조민호의 장기가 나왔는데 정확성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네. 우리 선수들이 정말 축구를 할 줄 안다는 것을 다 증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자. 다 증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자, 또 네. 중앙에서 김태훈, 김태수. 자, 김태수. 자, 다시! 중앙에서 김태훈, 김태수. 자, 김태수. 자, 다시! 김태훈, 슛! 사실 선수들 등장할 때만 해도 네. 주기하는 저희들도 긴장했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경기 네.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슛돌이의 달라진 모습. 굉장합니다. 자, 독일 다녀온 지 불과 열흘도 안 됐어요. 그렇죠. 매튜 선수는 이제
전방에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승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승권 골반으로 패스했어요. 자, 김태수. 자, 김태수. 자, 골반 패스 좋네요. 네, 정면 오지우. 자, 오지우를 지나가고. 자, 매튜 선수가 원맨쇼를 펼치는데요. 원맨쇼를 펼치는데요. 자, 찰리가 또 참아합니다. 찰리와의 싸움은 송초민호가 무조건 이깁니다. 아, 지금 100%예요. 감독님. 예. 이 성장하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너무 예. 와. 매운맛. 나도 좀 물어야 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네. 패스가 이루어지면서 간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슛돌이는 작전에 의해서 축구를 하는 팀이에요. 네. 네. 자, 이승권. 자, 이승권. 했을 때 딴 때 같으면 승준이가 피하는데 네. 끝까지 공을 보더라고요. 끝까지 보고 공을 주시하는데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차기 감독님인가 봐요? 네, 차기 감독님. 경기를 계속 축구하고 계시는데 감독님! 움직여! 네. 위기를 잘 넘겼어요.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FC 슛돌이 위기를 잘 넘겼어요.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FC 슛돌이 전반전의 최대 네. 위기였죠? 전반전의 최대 네. 위기였죠? 아, 지금 오지우랑 매튜 선수랑 말이죠? 네. 네. 아, 잡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뭐 이렇게 대충 그렇죠. 예, 온바운드 되면 네. 숙이다가 넘어갔거든요. 네. 예. 제가 진짜 뭐 정식으로 네. 뭐 라이센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아주 멋진 경기 또 중계하네요. 네. 아주 멋진 경기 또 중계하네요.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아, 여기 네. 김태수가 자리를 지금 오른쪽으로 왔거든요. 네. 아스켄든 선수도 지금 얼굴이 시뻘개졌는데 말이죠. 네. 아, 영국 선수들이 지금 화가 단단히 났어요. 네. 앞으로 가면서 앞으로죠. 앞으로 넘겨. 앞으로 키 넘겨. 키 넘겨. 테스트, 키 넘겨. 테스트. 야. 지금 뭐 이어지어 패스가 슛. 아, 저런 거. 패스가 슛. 아, 저런 거. 슛. 아, 저런 거. 거절합니다. 수비까지 좋아요. 그렇지. 붙어. 자, 지금 영국팀 이 선수들의 이제 학부모들로 이제 코칭 스텝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치를 맡고 있는 앤드루 레놀즈 씨는 남아공에서 선수 생활도 했던 사람이에요. 예. 자, 그리고 그냥 무너질 팀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자, 그리고 보니까 특이한 이력이 있더군요. 네. 합니다. 역시 또 많은 골이 나오는군요. 특이한 이력이 있더군요. 네. 매튜 한 골을 기록합니다. 역시 또 많은 골이 나오는군요. 아, 기습골이에요. 아니, 저걸 감았잖아요. 저 어린 나이 봤어요. 어린 나이가 까르로스가 되는 슛이에요. 아, 완전. 얘들아, 집중하고! 집중해, 이정도! 얘들아, 집중해! 공 차면 훅 휘어서. 몇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아주 슛이 멋있었어요. 아, 경기 분위기를 다시 한번 우리 쪽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대표 방송 KBS. 좋아? 저도 탔는데 생각지도 못한 공은 그러니까. 못 막는 거야. 아, 근데 너무 잘했어. 아니 지우 왜 이렇게 잘해? 애들이 오늘 실력이
공격의 가운데 하여서 민호가 가운데로 좀 맞아줬으면 좋겠어요. 보기 싫어요. 자, 이제 후반전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FC슛돌이 1대1, FC슛돌이 1대1.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후반전 경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코너킥인가요? 사람아! 잘한다! 어! 사람을 잘 막아야 돼요. 그렇죠. 킥이 좋기 때문에. 어, 여기서! 킥이 좋기 때문에. 어, 여기서! 조민호 킥이 실수를 한번 했는데 뭐 이럴 때도 있죠. 자, 오른쪽에서 찰리 조민호. 자, 오른쪽에서 찰리 조민호. 조민호가 반드시 이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 이것은 무슨 찰리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지금 슛돌이 선수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네. 이 정신력이 대단히 강화됐어요. 네, 이상해졌어요. 이상할 정도로 정말 네. 네, 강한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장난은 네. 이제 아주 딱 끊고요. 네. 네. 심지어 중계석에 왔다 가는데도 네. 아, 아주 진지한 얘기를 하다 갑니다. 그렇죠. 네. 이 장단을 끊으면 금단 현상이 있잖아요. 글쎄요. 금단 현상이 있잖아요. 글쎄요. 네. 네. 그런 것도 없고 예. 아, 아주 놀랄 만큼 성숙해졌어요. 사실 선수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먼저 무너지는 사실 선수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먼저 무너지는 경기에서 신경을 받는데 자, 김태훈 종계 왼발 슛! 김태훈 종계 왼발 슛! 그러나 못 막아냅니다. 다시 김태수가 잡았어요. 김태훈. 자, 다시 김태수가 잡았어요. 김태훈. 자, 김태. 다시 김태수가 잡았어요. 김태훈. 자, 김태. 추가 골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 결혼하고 싶어요. 아이고, 저런 아이들이 지금 그런 네. 모습 보고 싶어요. 제 아이가. 아, 아이고. 이기면 프랑스. 이기면 선수. 네. 집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 좋은데요. 아,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2대 1로 다시 앞서가는 FC 슛돌입니다. 경기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 맨투죠. 오른발 슛. 아. 이 선수 주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매튜 그냥 놔두면 네. 안 돼요. 네. 자, 저 우지우 선수, 이승호 선수가 나가고 지금 중앙 수비수를 예. 지금 진현우 선수가 잘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요즘 그 카드 게임에 몰두했던 네. 예. 오늘은 카드를 안 가지고 왔어요. 아, 네. 예. 예. 요즘 이제 경기 중요한 경기 대회를 큰 대회를 앞두고 네. 예. 카드를 끊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잘한 짓이에요. 네. 예. 자, 지금 2대 1로 앞서고 있고요. 자, 뭐. 추가 골로 하나만 더 나와주면 네, 자 네. 매튜예요. 여기 위기입니다. 자, 매튜 놔두면 안 네. 되죠? 그대로 어, 위기입니다. 자, 매튜 놔두면 안 되죠? 그대로 어, 최승준. 자, 아 지금 제가 중요한 일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아닌데? 움직여주고, 그렇지 태현이 좀 나와주고, 그렇지 성우 거쳐서 있어주고. 아우 씨. 원래 이제 축구 선수들 이제 성인 축구에서 이제 안경을 못 쓰게 돼 있는데요. 자, 네. 진현우 안쪽 진현우 안쪽 자 진현우가 아 조금 가까이 갔습니다. 자 다섯 명 사이에 들어가 네, 있었어요. 밀집 준비 일단은 당했어요. 자 조민호가 돌았으면 자 조민호가 돌았으면 앞으로 길게 김태형 쪽으로 갑니다. 골키퍼 나와 있는 상황 아. 그러나 갑니다. 골키퍼 나와 있는 상황 아. 그러나 슈팅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진해서 잡아냈어요. 자. 알렉스 선수 아 뒤로 가는데요. 매튜가 옵니다. 매튜 아, 매튜 뒤로 내고 아 뒤로 가는데요. 매튜가 옵니다. 매튜 아, 매튜 뒤로 내고 아 뒤로 가는데요. 매튜가 옵니다. 매튜 아, 매튜 뒤로 내고 자 중기로 뒤로 내고 자 중기로 뒤로 자 중기로 뒤로 자 최승준 최승준 어 최승준 자 최승준 최승준 어 최승준 매튜가 옵니다. 매튜 매튜 뒤로 내고 자 중기로 뒤로 자 최승준 최승준 잘했어! 좋아졌는데요, 지승준. 진짜 지승준 선수가 맞아요. 자, 네, 하긴 저런 얼굴을 가진 선수가 한 명 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저런 네. 얘기했지만 저런 얼굴 또 구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달라진 거죠. 아, 약간 핸들이 아, 뭐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자, 매튜 치고 나옵니다. 때문에요. 자, 매튜 치고 나옵니다. 빨라요, 빨라요. 자, 매튜 그럼. 빨라요. 자, 매튜 그럼. 빨라요. 자, 매튜 그럼. 조민호한테는 안 됩니다. 아 조민호 선수. 자 지금 페널티리아 안쪽에서의 태클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했어요. 네, 네. 공을 일단 걷어낸 다음이었기 때문에. 네.
자, 몸부터 갔기 때문에 의류진이 지금 또 이제 달려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네. 무릎을 잡고 자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매튜인데요. Bennett. All right, stop down. 이 사이에 또 들어가서 선수들에게 작전 지시를 하고 있어요. 예, 저는 그 네. 그 뒤통수가요. 네. 찰리가 자기 팀에 기숙한 데까지 갔다가 다시 치고 나오네요. 아, 찰리도 잘하네요. 찰리. 네. 자, 찰리의 법칙이 통할까요? 아, 김태우! 통할까요? 아, 김태우! 찰리 자, 요것이! 자, 여기서 멀리 못 찹니다. 여기서 멀리 못 찹니다. 자, 김태우한테 걸려요. 아! 김태우한테 반칙이죠. 꼬리야, 반칙. 아, 꼬리야, 네. 다리가 깊었어요. 네. 네. 자, 일단 조민호. 네, 조민호. 슛! 나갔네요. 조민호 선수 이런 것으로 득점을 참 많이 했던 선수 아닙니까? 네. 자, 일단은 자, 또 메이크예요. 자, 또 메이크예요. 매튜 이 선수가 됩니다. 자, 그럼 아 다시. 오! 매튜 이 선수가 됩니다. 자, 그럼 아 다시. 오! 오, 본의 아니게 슛이 됐어요. 잡아! 끝까지 고치. 와, 끝까지 고치면서 공에 눈을 떼질 않아요, 지금. 자, 찰리. 네.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고요. 네. 자, 매트가 걷어낸 것. 다시 한 번, 김태훈. 다시 한 번, 김태훈. 안 뺏겨요. 아, 아 좋았네. 자, 조민호. 자, 김태수. 자, 김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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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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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를 하면서 네. 아 이게 말이죠 첫 경기에서 일찌감치 떨어지고 이게 또 남의 잔치 되나 글쎄요 네. 네. 자 매튜가 치고 올라오나요? 자 매튜! 매튜입니다 매튜의 단독 기회 치고 올라오는 매튜 치고 올라오는 매튜 자 자 공수가 아! 아! 지승준 자 오늘 너무 잘하네요 자 이 킥이 자 이 킥이 중앙선을 넘었어요 네. 지승준 선수의 킥이 지금 중앙선을 넘었거든요 네. 자, 아, 경기 끝났어요! 자, 아, 경기 끝났어요! 자, 주신분이 4승째를 기록합니다. 아, 멋진 경기 2승! 아. 그리고 FC주분이 통산 4승째를 기록하는 잘하는 순간입니다. 자, 중국 영국을 꺾었습니다. 자, 슛돌이 네. 미리 쌓아놨었는데 다시 풀려야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프랑스전을 준비합니다. KBS, KBS, KBS 방송